심률의 변화를 하겠습니다. 이 심률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한글로 얘기하면 공전 궤도 모양의 뭐 납작한 정도 뭐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공전 궤도가 이렇게 납작할수록 이렇게 이심률을 1을 하면 이심률이 커지고 그냥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돌면 뭐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돌면 원으로 이렇게 원 궤도로 돌면 이심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심률의 공식 자체는 제가 뭐 수학을 잘 못해서 장반경이 a고 단반경이 a면 원래 이심률 공식은 막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 수학 시간에도 이걸 잘안 해요. 잘안 씁니다. 잘안 쓰는 게 아예 나오지도 않죠. 이게 왜 저런 줄 알겠죠? 그러니까 장반경, 단반경에 구분이 없다. 요거 두 개가 같다. 이러면 이제 이심률이 제로예요. 원 궤도로 돌면. 타원으로 돌면 돌수록 이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심률이 큰 거야. 그래서 약간 그냥 뭐 약간 지구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태양이 존재하는 위치가 초점입니다. 초점 F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점은 O라면 약간 이 길이가 A였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는 이심률은 이렇게 됩니다. 장반경 A분의 얼만큼 초점이 기냐? OF. 이게 훨씬 좋고 이거 좀 좋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됩니다. 당연히 이심률이 커진다는 것은 OF가 커진다. OF가 커진다는 것은 초점이 점점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OF가 커지는 거니까. 점점 이쪽에 있다. 그래서 이심률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심률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일점이 작아지고 원일점이 길어지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심률이라는 것은 뭐와 비례하느냐? 이 원일. 원일에서 여기 근일이죠. 원일 값에서 근일 뺀 거. 원일에서 근일 뺀요 값이 크면 클수록 이심률이 큽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그럼 근일점이 작을수록 이심률이 큰 것이고 원일이 원일의 거리가 길수록 당연히 이심률이 크겠죠. 그럼 이심률이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지구가 뭐 공전하는 속도 좀 차이 나겠죠. 왜냐면 이렇게 가까우면 세게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빨리 돌고 옛날에 하면 했습니다. 천차할 때 했어요. 천차할 때 이렇게 멀면 뭐 당연히 공전 속도가 느려지고 뭐 이런 게 있죠. 이심률이 크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머니까 햇빛이 약해지죠. 일사량이 작아지고 가까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햇빛이 강하죠. 일사량이 커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좀더 복잡하게 생각해 보면 좀더 복잡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크다고 우리한테 좋느냐 또는 작다고 좋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다릅니다. 이심률은. 그래서 그려봐야 알수 있고 자료를 봐야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봅시다. 현재. 현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호주보다 단순히 세차운동 이것만 보면 우리가 살기 좋아요. 과장되게 그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한국. 먼 여름이에요. 한국이. 지금 한국은 멀리 있는 먼 여름. 시원한 여름이죠. 근데 이거 볼까요? 여긴데 겨울이요. 겨울. 가깝잖아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가까운. 뭐 가까우니까 따뜻한 겨울. 보시다시피 이것만 보면 지금 살기가 좀 좋아요. 한국이 호주보다 뭐 이렇게 공전한다고. 근데 만일 이심률이 작아졌다. 이심률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처럼 된다 했죠. 원처럼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가 여름인데 가까워지죠. 그래서 가까운 여름 되니까 더운 여름이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태양에서. 겨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지게, 1번에서 2번으로 멀어지게 되니까 추운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심률이 뭐,
뭐 작아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주어진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뭐또 다른 거 해볼까요? 20률은 이게 단데 뭐 이게 답니다. 20률 그래서 20률 변화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뭐 20률은 뭐 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잠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20률만 고려했을 텐데, 20률만 고려하면 현재가 지금 여기잖아. 때에 있는 20률이 더 작아지잖아요. 20률이 작아진다는 건 타운이 아니고 원으로 돈다는 뜻이잖아. 근데 남반구는 호주인데, 호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까우면서 여름이야. 이렇게 멀면서 겨울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으로 돌게 되면, 먼 여름 되니까 용교차는 작아져야지. 틀렸네. 가까운 겨울 되잖아. 가까운 겨울.